캄캄했죠. 빛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저 도시로 가서 내가 언제 작가가 된다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씨앗이었겠지요. 아. 그럼 그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밤에는 학교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랬죠. 이게 정말 그때 나온 게 주경이 아들이에요. 네? 정말 그때는 정말 주경이 아들이 많았었는데요. 공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 훈련원에 먼저 갔고요. 스테레오를 그땐 스테레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오디오를.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생산 라인이 이렇게 한 30명쯤 이렇게 거쳐오면 여기 오면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죠. 저는 1번이었어요. 아, 1번이요? 네. 그래서 앰프에 그 나사를 8개인가 박는 일이 제 일이었는데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국회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좋아하는 시간이 오후 5시이기도 합니다. 묘하게 참 그 우리 이제 일하던 걸 멈추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국회 하강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학교 5시에 가는데 제가 일본이니까 제가 학교 간다고 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일본이 할 일을 이게 쌓아놓고 가야 했었죠. 예. 그리고 한참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래도 또 틈틈이 놀았겠죠. 놀았겠고. 네, 놀았겠고. 그 당시에는 이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빠랑 함께 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다 해놓고 나와야 돼요. 저녁 또 그리고 출근을 하고 5시까지 일하다가 학교 가고 또 뭐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밤에 시장에 들러서 장 보고 집으로 오고 이런 거 이런 게 계속 됐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등 아래에 떨어진 게 일들이 많으니까 힘도 안 들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네네. 어쩌다가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한 옷 입고 가잖아요. 네. 저는 일부러 교복을 입고 그것도 교복도 그 전날 막 밤에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복 입고 그 엄마한테 갔다 오는 거, 아예 학교 갔다 가고 그런 시간들을 되게 행복했고요. 네네. 우리 부모님 생각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네네. 그게 다예요. 우리 부모님 인생이 그러니까 저 형제 여섯을 모두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한 것이 다예요. 무슨 말이게? 지금도 예. 시골 집에 가면. 그냥 어머니, 저희 부모님 주무시는 이외에 네. 저희 형제들 학사모 찍은 사진이 딱 됐습니까? 네. 여섯 명이? 이야, 그게 또 최고의 자랑거리였거든요. 네. 처음엔 왜 그러신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당신들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럼요. 저 부모님들 인생의 전부였는데. Stars, they come and go. They come fast, they come slow, they go like the last light of the sun. 그 결정적으로 그 이 소설가의 인정을 받은 것은 학교에서 쓴 반성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길어요, 사연이. 그래서 네네네네.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굉장히 깁니까?
그때 노조를 하는 것이 처음 생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근로자들과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